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설교를 했냐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죠.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그래서 지체들 안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아껴주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얘기는 뭐냐면요, 안식일 논쟁,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계속 대립해서 싸우는 중인데 오늘 그 안식일의 논쟁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말로 상대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엄청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말로 잘 대응을 하니까 이들이 이제는 말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저거 어떻게 해서 죽여야겠다. 죽일 구실을 찾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모습을 취하시는지, 또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데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14절,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명분은 뭐예요? 명분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거지만, 그거는 명분이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그 이성이 마비된 거죠. 사단의 역사가 이미 들어와서 헷가닥 도는 거예요. 그냥 죽일 생각만 하는 거야. 어떻게든. 그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한번 봅시다. 15절 말씀이에요. 15절.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이 맞서 싸우지 않고 거기를 떠나가셔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날 밤에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병사들이 와요.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오잖아요. 입 맞추는 자가 예수라 해갖고 이제 팔아 넘길 때, 말고라는 병사가 있어요. 그 제사장의 호위부대원인데, 그 베드로가 그 말고의 칼을 빼갖고 그 말고를 쳐요. 이렇게. 그래서 말고의 오른쪽 귀가 잘려나가는 사건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내가 지금 이거 못 막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있지만 지금 난 잡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칼집 다시 도로 넣으라고 그 말구에 귀 만져주고 다시 치료해 준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힘으로 바리새인들을 대응하지 않고 피한 것은 바로 이런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에요. 즉, 무슨 성경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쓸데없는 것들의 마찰을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피해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 계속 쭉 몇 주간 본 것들이, 안식일날 이삭을 비벼 먹은 거, 안식일날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한 거를 하니까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렸을 텐데 기적을 행하니까 손 마른 사람이 치료된 걸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회당을 떠나니까 당연히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또 특히 병자들이 따라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15절 16절 말씀. 네,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세요. 이게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왜 병을 고쳐주고 알리지 말라고 경고했을까? 그러니까 병 고침이 예수님의 사역이면, 주 사역이면 이거 홍보해야 되잖아. 알려야 되잖아. 가서 더 알려라. 더 데리고 와라, 사람들. 해야 되는데, 고쳐줄 건 고쳐주고, 알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다 그래요. 오늘날, 만약에 누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 아마 광고를 냈을 거야. TV 광고까지 내고, 사람들 여기 꽉 차있을 거야.
광고를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병을 다 고쳐주고는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금 사역 목적이 병 고치는 데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병 고쳐주는 데 막 목매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병을 고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병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은 죽게 되죠. 근데 그거를 기적을 행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수야. 이걸 마셔.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으면 영원히 아프지 말아야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 뭐예요. 그 나사로 지금 죽었잖아 또. 그거 한시적인 거 제한적인 거를 고쳐주려고 오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쵸?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셨을 때 했던 말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계셨는지 아세요? 40일 있었거든요. 그때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고 있다가 뭘 그때 마지막으로 뭘 전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전했어요. 근데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하는 말은 유언은 정말로 중요한 얘기잖아요. 자기 인생의 모든 걸 걸고 하는 게 유언이잖아요. 마지막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병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네요. 이렇듯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의 전파. 그럼 병 고침은 뭐냐면 그것에 따른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니까. 표적.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형이 상학적인 거는 보이질 않고 잡히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 그래서 형이 하학적인 걸로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눈먼 사람을 고쳐줘. 죽은 자를 살리셔. 하나님 나라는 저렇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 사람이 죽었지 하나님 나라는 절대 죽지 않아. 영원히 사는 나라야. 그 사람의 수준으로 인간들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자들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오직 이 현세 세상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눈에 보여지는 거 그런 표적, 기적 따위 아니면 나의 현세의 문제로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건 아닌지를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진실로가 두 번 들어가는 거는 강조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서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지금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고 하신 말씀이야. 오병이어를 주시니까 막 먹고 배부르니까 막 졸졸 쫓아오는 거야 사람들 신기해서 더 달라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래요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지금 따라온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견얼망지의 신앙이라고 그랬죠 제가. 예수님은 달을 봐라 하나님 나라를 봐라 사람들은 손가락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이 손가락은 뭐겠어요? 기적, 어떤 표적, 이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따라왔으니 예수님 심정 어땠을까 지금? 너무나 외로웠을 거다 예수님. 그 다음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지금 저 사람들. 그 영혼들 바라보면서. 그런 무지한 영혼들.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네 병 고쳐준 거 그거 가서 알리지 마. 그 16절 말씀이에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왜요? 왜 경고해요? 그거 본질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그런 왜곡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더 전파가 되면 복음이
변질돼 버려. 그래서 그런 거 알리지 마 하면서도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신다는 거야.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그것이 본질이 아니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줬어요. 그 이유는 17절 그래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르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구약 이사야서 42장 말씀인데 그는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는 건 이제 소리치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심정으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기를 어느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요지. 예수님이 마음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바람과 햇님. 햇님과 바람. 그래서 어떤 나그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옷을 먼저 벗길까 내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먼저 내가 막 할게 하고 바람 막 부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다 동여맸잖아요. 그러니까 햇님이 싹 비치니까 지가 알아서 옷을 다 벗었어요. 여기서 나온 게 햇빛정책이에요. 햇빛정책. 너무 염려드려요. 내가 정치적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는 정치 얘기 안 합니다.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누가 강요해서 여기 나온 게 아니야. 그렇죠? 야, 믿어라. 믿어. 믿어. 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니죠.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혼나니까 교회 나왔을지 몰라도 지금 성인이 다 됐어. 스무 살 다 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세 전에 택하시고 그 아들을 이제 보내셔서 그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 안에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뭔가로 움직이는 거야 자꾸.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까지 우리 믿음이 한순간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었던 게 아니잖아.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려고 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막 쳐? 바리새인들처럼? 안 쳤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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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 만약에 우리 성질대로 했어봐. 그럼 벌써 누가 여기서 구원을 받고 누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너? 너 이런 죄를 졌네? 너 이런 죄를 졌네?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네? 다 쳤어. 다 정지했어. 그럼 누가 남아있겠냐고 이 자리에. 근데 예수님이 오늘 사람들의 병을 왜 고쳐주셨냐는 거야. 병 고침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지만 아직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약하니까 그들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을 고쳐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지금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안식일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 안의 지체들을 향해서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자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지체가 있을 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겠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할 것입니까? 아니 오늘 예수님처럼 어떻게 참아내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것입니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사랑을 나타낼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빛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인내해보면서 참아본 적 있어요, 혹시? 교회 안에서, 지체를 위해서. 있겠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힘들죠?
근데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알아요. 그때는 몰라도. 시간이 아주 10년이군 20년이군 지나면 그때 그 사람들이 아마 알걸요. 그때 알아요 사람은. 그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왜냐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그거거든요. 세상은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벌 이걸 주잖아요. 딱 잘하면 상 못하면 벌. 얼마나 심플해요. 체계가 딱 이루어져요. 그러면 또 적자생존 야구강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다 그런 시스템에서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고. 교회는 아니잖아요. 못하는 사람이라고 잘라요? 아니잖아요.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안아주고 끌어안고 기도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거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이길 때까지 인내하신다 그래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또한 따라온 많은 무리들의 병을 다 고쳐줬어요. 병 고침 자체가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 아니었음에도 그리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혼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판단과 정죄가 사람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빛을 받은 자라면 이제 무엇보다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거예요.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